오늘은 또 이 왓서 왕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친히 방문을 하셨습니까? 무에타이는 낭심만 공격하는 무술이 아닙니다. 저 전에 그 우리 동네 체육관에서 아주 영상 편집을 제가 일부러 고의적으로 마치 깐 것 마냥 그렇게 하셨는데 아우! 너 네. 네, 여러분, 남일 관장님은 우리 동네 무술체육관에서 제 낭심을 절대로 고의로 찬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전 죽을 뻔했죠. 계란이 깨질 뻔했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남일 관장님 오셨는데 제가 그 예법태견 그 입식 타격 겸 스파링을 하는데 사실 제가 이런 견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자문도 구하고 네, 그럴 때 많이 이렇게 관심 갖고 도와주신 분이 우리 남일 관장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렇게 또 방문을 해주셨고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죠. 또 입식 타격의 정통인 우리 남일 관장님께 네, 좀 한번 가볍게 스파링 해보면서 또 많은 부분을 배워서 또 오늘 배운 걸 바탕으로 예법태견의 또 우리 수련생들 그리고 또 예법태견 커리큘럼을 좀 더 네, 잘 만들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역시 아, 파워가 네, 저 나름 열심히 수련한다고 했는데 역시 이 경험에서 나오는 기량의 차이 이거는 뭐 극복하기가 힘들죠. 하지만 또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지금 태경이 굉장히 아랫발질질에 잘 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관장님의 그 로우킥을 한 대 맞을 때마다 휘청휘청 하는 거 또 푸시킥 한번 차면 제가 날아다니는 거 보이시죠? 네, 역시 이런 타이밍, 센스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히 혼자 수련한다고 이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
역시 제일 중요한 건 경험인 것 같아요. 경험인가. 일단 완전히 이게 이제 하드 스파링인데도 아무에도 불구하고 네. 만약 이게 진짜 약간 하드 스파링이거나 혹은 경기였으면 저 KO 당했을 것 같아요. 몇 번 이렇게 정신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나마 관장님께서 조절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와, 이 정도의 압박감 그 다음에 이 정도의 테크닉 컨비네이션 아 애법 택견이 아 이건 가야 될 길이 멀었구나 라는 생각이 확 듭니다. 네. 오늘 항상 이런 스파링을 통해서 그 이제 시작하는 단계의 애법 택견이 계속 이런 경험치를 높여가면서 조금이라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런 네, 스파링 또 좋은 관장님들, 좋은 선생님들 만나서 꾸준히 연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마스터왕TV 앞으로도 많은 구독 부탁드리고 우리 원투체육관 네, 의정부 원투체육관 그리고 유튜브 채널 원투관장입니다. 네, 원투관장 유튜브 채널 원투관장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지도 스파링을 부탁한 게 저희 TK 파이터라고 링에서 증명을 해보고 싶다.